안녕하십니까. 뉴욕 캐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영상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바이든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 취임식과 함께 모든 내용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한 10가지에 대해서 바로 의회로 준비를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하버드의 대학에,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신분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행을 결심해서 택했건만 이런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조여져서 밤잠을 설친다는 불법 체류자의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또그외 각종 기관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한인들의 불법 체류자의 숫자는 2017년 기준 이후로 평가를 했을 때 15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 혹은 더 많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의 신분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지만 하죠. 따라서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 서류인 I-485가 접수될 때까지는 또한 신분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자녀이거나 시민권자의 부모 그리고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쉬운 부분은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나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예외의 조항조차도 혜택이 없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봤을 때 1980년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장기 불법 체류한 자에게도 영주권을 준 경우죠. 그 이후에 이러한 일반 사면 대신에 1994년도와 2000년도에는 245i 조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45i 조항으로 불법 체류자를 구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245i 조항은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했던 게 아니라 영주권의 파티션을 받은 자에게 벌금 1000불을 내고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해준 제도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후 또다시 245i에 사인을 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 911 사태 테러 사건 때문에 백지화가 되고 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45i 조항 미국에서 좀 사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주변에서 245i 조항으로 해서 영주권과 신분을 해결하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또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자, 조 바이든 당선인의 불법 체류자의 사면.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부터 오랜 동안 숙언이고 그에 대해서 항상 대권의 공약 내용 중에 하나로 취급되어 왔었던 내용이죠. 조 바이든은 취임과 함께 4대 위기 극복, 미국의 회복을 위한 10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스태프들과 참모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에 따라서 우선의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바로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해오던 행정을 완전히 뒤집을 것으로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형사처벌도 개선을 하고 유색인종들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 등이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민법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우선 합법적으로 신분을 바꾸고 5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하고 추가로 3년 후에는 시민권 취득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우리 한국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좀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내가 미국에서 이미 불법 체류자로 살아왔고 현재 5년 이상 살았는데 나는 바로 그럼 해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 체류자의 5년이라는 기준은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서 이 법안에 대한 부분이 모두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된 다음에 시행령이 떨어지면 이 부분에서 그때서부터 이 사람한테는 불법 체류자지만 합법적으로 5년 동안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 미국에 해가 되는 일들을 벌이지 않았다라는 증명이 되고
그러한 확인이 된 후가 5년이라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 체류자로 5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나는 무조건 자격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 바이든은 취임식과 함께 가장 먼저 트럼프가 진행해온 반이민 정책에 따른 불법 체류자들이 총 8년에 걸쳐서 합법적인 신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이민 정책의 일원으로서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의회에 보내서 주력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취임 후에 10일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강하게 진행되기를 계획하고 있는 행정 업무 중에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통령, 이제 차기 부통령으로 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은 라틴계 방송에서 기존에는 서류 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었지만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새 법안에서는 8년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농장 근로자 그리고 임시 보호 신분자들은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빠르게 받게 될 것이라고 1차 순위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정하는데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우리 한인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분들은 지금서부터라도 현재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법 잘 지키시고 또 세금 잘 내시고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금방 5년이 지나서 영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에 대한 진행 계획은 1986년도에 레이건 대통령 때에 300만 명에게 합법적으로 신분을 부여했던 이후에 더 큰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역사상 가장 큰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의 사면, 1100만 명의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상하 모두 차지하고 있어도 반대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조 바이든의 취임식과 함께 나올 이러한 이슈가 향후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정치계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종합을 하자면 취임식과 함께 4대 위기 극복, 미국 회복을 위한 10일 계획이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에 있어서 가장 우선인 수군으로 주고 있고 행정명령에 있어서 바로 개선을 해서 나가는 부분 중에 이슈가 되는 게 이민법이고 그 가운데 있어서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바꾸고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 5년 동안 살고 계시면서 불법 체류자였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시고요. 향후 지금서부터 스타트업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취임식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당선인으로서 대통령이 되는 시점에 발표가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에 대한 영상 업데이트가 되면 함께 우리 한인분들과 함께 조금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이민생활에 뉴욕 키다리쌤과 함께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변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이 가까운 분들이 계시면 좋은 소식 기다려보자고 해서 등을 도닥도닥 떠들겨 주시면서 함께 정보 공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쌤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